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제가 차를 타고 영상 촬영을 할 때에 고정대가 없어가지고 보통은 그 핸드스틱을 들고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영상이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약간 또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고정대를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이 고정대로 오늘은 정선 읍내 여기 조금 일부를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구입한 촬영 고정대가 얘예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정하는 그런 그 핸드폰 고정대죠. 근데 얘는 제가 촬영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딱 붙이면은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였어요. 자석으로 딱 붙였어. 제가 정선 시내를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아볼게요. 그럼 저랑 함께 정선 시내 한 바퀴 둘러볼게요. 아, 여기가 정선 읍내예요. 정선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여기가 읍내인데, 정선 읍은 여기 정선군의 오일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오일장 그 근처입니다. 오일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지금 고정대를 고정을 하고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 편안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아주 좋네요. 여기는 군청역 문화원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짜장면 집이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여기 칭칭 차이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앞에 쪽에 T코스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정선경찰서가 있죠. 정선경찰서 바로 앞에 여기에 군청이 있어요. 그리고 전신전화국도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CBD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군이나 이런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중심 지역이란 얘기죠. 여기가 농협이고요. 중앙해. 정선군 지부고 여기 바로 옆에가 교육청이에요. 지금 제가 교육청을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여기가 이제 지금 정선시장이에요. 지금 여기 제 우측으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정선시장입니다. 전체가 이 일대가 안쪽이 전부 다 정선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요. 그리고 여기는 정선군의 읍지역에서 여기 30km로 제한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정선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이 1일이고 내일이 2일이네요. 정선 시장은 2일 7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선시장 골목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점심 드시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정선시장인데도 이렇게 차량 통행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여기가 일방통행로예요. 그래서 일방통행로고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정선시장이 열린 걸 여기는 상설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 정선 아리랑 공연장이에요. 그 오일장 공연장인데 여기서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정선군 농협이 여기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봉양파출소. 옛날에는 봉양파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파출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택시를 탈 수 있는 택시부죠. 지금 저랑 정선 여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돌아서 정선 그
역 앞에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둘러가 볼게요. 아, 이게 옆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이렇게 주차 단속은 크게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출발했던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여기가 정선시장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정선시장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북문이 있는데 여기가 서문인가요? 예, 얘가 아마 서문 지역인 것 같아요. 예, 서문 맞네요. 아, 이렇게 제가 지금 다시 돌아왔고 여기 앞에는 교육청이 있어요. 정선 여기 읍내 여기 군청으로 들어오는 데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저쪽 터미널 쪽에서 들어오는 다리를 북실리 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선 기차역 앞에서 이 정선으로 들어 정선 여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애산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여기가 애산리에서 넘어오는 다리라 이렇게 해서 애산교라도 애산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전 다리라고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오면 정선장 모텔이 있는데요. 저희가 웃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선장에 가면 정선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선장에 오시면 정선장 모텔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여기 역전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쪽에는 우리가 건너면 여기를 녹송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애산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부르는 지명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다 통합니다. 아, 역시 제가 고정대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아주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측으로 가면 화면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이죠. 정선에는 공설운동장이 두 개 있어요. 구공설운동장과 새로 만들어진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여기로 가면 공설운동장이 있고 여성회관이 나오기도 해요. 여성회관과 함께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직진을 하면 미락정이라는 그런 식당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선에 오시면 황기족발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 황기족발 황기족발이 있는 데가 바로 여기에 직진을 하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좌측으로 좌회전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역으로 갈 수 있어요. 정선 기차역 오일장 열차가 운행하는 곳이죠. 자, 5일장 열차는 2일, 7일 그리고 주말장에 서울에서 출발을 합니다. 8시 24분인가요? 예, 네, 그때쯤 출발을 해서 정선에 오면 11시 한 54분 정도에 도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가 역전인데요. 이쪽에 상권들이 굉장히 좀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정비를 했고 또 정비를 해서 지금은 상권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정선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죠. 정선초등학교하고 봉양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봉양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역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역 앞에는 새로운 다리가 신설이 돼서 동해 쪽이나 강릉 쪽으로 갈 때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여기 앞에 다리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건너가기 전에는 로타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은 신호등 보다가는 로타리를 이용을 해서 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정선역 앞 로타리로 제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선에 여기저기를 지금
이 제가 촬영 고정대를 통해서 제가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정선 여기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샹 이렇게 돌아서 슝슝슝 슝슝슝 이렇게 돌아가면 예, 로타리를 돌아서 제가 왔던 길로 다시 갈 수가 있겠죠. 아, 정선 여행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제가 지금 북실리 쪽이죠. 북실리 쪽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는 제가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정선 여기 읍내 지역 이런 상가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와 같이 함께하는 정선 튜어, 정선역 튜어 재미있으신지요? 정선장에 오시면 2층 버스를 타시고 2층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진부역에서 출발을 해서 정선에 있는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투어버스가 있어요. 정선 투어버스도 이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선 투어버스를 한번 진부에서 출발 타시면 그 버스가 다시 진부역에 백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KTX를 타시고 진부역에 오셔서 정선 일대를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진부역으로 가서 KTX를 타시고 또 여러분들이 수도권으로 가실 수가 있겠죠. 여기가 녹송 사거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여기가 간판은 없는데 예, 제가 지금 여기 녹송 사거리에서 지금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는 하나로 농협 매장이 있습니다. 이 하나로 농협 매장이 있고요. 정선이 아주 그 관광을 하기에 아주 그런 좋은 그런 힐링의 도시죠. 자, 제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로타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정선군보건소가 있고요, 소방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대형 하나로마트예요. 그래서 정선에는 대형 그 마트들이 없는 반면에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에 몇 안 되는 그런 신호등을 제가 마주하고 있어요. 예, 여기 좌측으로 보이는 게 바로 공설운동장이고요. 여기에 또 신호등이 있죠. 여기에 연속으로 신호등 3개가 있어요. 정선에는 신호등이 여기에 4개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4개를 다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는 정선 아리랑 센터가 있고요. 또 여기 아리랑 센터 바로 옆에는 정선의 옛 모습들을, 옛 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라리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라리촌과 접하고 있는 게 바로 여성회관이죠. 평생학습관이기도 한 여성회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괌으로 갈 수 있는, 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 로타리를 지나서 저의 집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타리가 아주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정선 관광 오셨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선의 곳곳을 안내해 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가이드를 해 드릴게요. 물론 비용은 무료가 아닌 건 당연하겠죠? 예,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을 멋진 곳으로 잘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안용현이고요. 제 전화번호 저에게 연락하실 땐 010-2094-727 하나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반가이 맞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하고 재밌고 끝없이 무한히 이어지는 사랑의 충만을 위해 저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용현과 만나는 안용현과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끝없이 달려가겠습니다.여기는 까칠제 터널입니다. 까칠한 제가 있는 까칠제 터널.